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출시하는 회사 와이즈업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와이즈업 회사의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그 방송 환경의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 제 방에서 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이름은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상현실, 지금 제 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가상현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 교육 플랫폼, 강의를 한다, 또 학교에서 한다, 컨퍼런스 발표를 한다, 회의를 한다 하는 것들의 그 VR 교육 플랫폼이 다음 시대의 교실의 모습을 정의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또 뭐 꼭 선생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곳으로도 다 강의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방송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송출 서버만 한 2000 채널 이상을 한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 시장에서 그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소위 클라우드 플랫폼,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어떤 사업의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지상파 TV 방송, 우리 뭐 옛날 MBC, KBS, TBS 이런 지상파 TV 방송이 옛날에 그 몇 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파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그 지상파 TV 방송에 당시에 압축이라는 기술이 없을 때에는 사실 그 공중망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었고, 지역마다 거리가 또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지역마다 재방송을 하는, 그러한 이제 뭐 MBC 청춘천, MBC 서울 이런 것이 생기게 하는 전국방송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테레비는 전국에 나가는 컨텐츠야만 나갈 수가 있는 시대고, 이 케이블 채널이라는 게 생기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지금은 아예 뭐 지상파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케이블망을 통해서 채널이 늘어나면서 약 200여 개, 지금 뭐 많이 하는 나라는 인도 같은 데는 한 860개 채널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PP들이 450,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컨텐츠들을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이 나가게 되는 거, 공중파로 나가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 전국 방송을 갖고 있는 채널과 또 일부 특정 그 매니아들, 예를 들어서 뭐 낚시 채널이다, 바둑이다 하는 것을 가는 이런 채널의 형태가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그 네트워크망을 갖는 그런 이 케이블망들 사업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 요즘에 이 그 스마트폰의 보급을 보면서 이 컨텐츠, 즉 TV 내용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보내주는 방송 시대가 됐다. 그래서 현재 약 14억 개 정도의 테레비 시장, 그러니까 총 판매된 거죠. 그것이 불과 지금 한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72억 정도, 스마트 장치, 스마트폰은 아마 24억 개 정도인가 아마 지금 되는 거로 집계되어 있고, 스마트 장치들 토탈이 약 70억 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방송의 사업의 인프라가 이렇게 지상파, 케이블파,
그런 것에 변화가 있었던 그 시장이 지금 이 72억 개의 스마트폰이 되면서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다 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방송의 컨텐츠가 과거처럼 전국 방송을 하는 그런 그 방송 컨텐츠, 정말 뭐 대통령 말씀을 하거나 이런 전 국민이 보는 것을 보는 그런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그 특정인들이 보는 시장, 소위 그 스마트 방송 마켓이라는 것은 72억 개가 다 본다는 것은 아니고 그 거기에 많은 관심 있는 데만 타겟 마켓이 가능하게 되고 그 방송을 하는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때로는 무료로 하는 방송 이용하는 다른 방송 채널 유튜브를 위해서 자기가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 모델들까지 발생하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방송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컨텐츠들을 보면 이 소위 그 스포츠 이벤트나 이런 내셔널 그 TV들로 내보내는 것은 사실 그 이런 스포츠에서 볼 때처럼 이 티켓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실은 TV 광고 중계료가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티켓이 되지만 그것을 다시 수십만, 수백만한테 보내는 중계를 위한 컨텐츠 또 이런 스포츠 이벤트 사업들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오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자금, 돈, 소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티켓 사업, 그 스포츠 티켓처럼 이런 그 이벤트도 사실은 그 돈을 내고 가는 이벤트,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는 그럼 왜 그 티켓을 밖에서 파는 이 소위 TV 중계 같은 것이 되지 않고 있는가? 뭐 하기는 하죠. 웹이나 현장 중계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판매하는 것들은 사실 많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벤트의 티켓 판매를 인터넷을 통해 팔면 되는데 그 판매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스마트 방송 기술도 생겼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네트워크도 빨라지고 스마트폰도 많이 생겨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음에도 그것이 안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그 강의, 프레젠테이션, 정보,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 강의가 녹화되지 않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녹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떤 분들이 다 녹화하고 있는데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녹화된 비디오를 보는 것이 현장에 있는 것 이상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녹화를 해도 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그 실제 그것을 만드는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계가 강의를 하는 데 놨더니 그 강의가 그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편하게 나와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아이스튜디오처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된다면 지금 여러분과 한 내용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들은 뭐 이렇게 나오는 여기 이제 아주 오래 사용된 방식이죠. 파워포인트 선생님이 나오지만 이럴 때 만약에 16대구나 4대3을 유지하게 되면 사실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렇게 그냥 스위치 믹서로 하는 강의에서 글씨들이 잘안 보이고 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한쪽에는 그 자료를 보이고 한쪽에 선생님 있는 방법 또큰 TV로 보여서 이렇게 찍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정말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 방식들로 이루어진 현재의 강의 녹화 방식으로는 그 현장에 돈을 내고 오는 티켓 판매를 컨텐츠를 보여줄 테니 돈을 내시오 했을 때에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이 비디오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현장, 이제 컨퍼런스 현장에서 제가 이게 잠깐 여기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컨퍼런스 현장에 발표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료가 있어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합성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제 잘 하는 데서는 이렇게 여러 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스크린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강사와 장면을 같이 찍어서 네대 정도로 이것을 편집하는 방식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제가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방식을 적용해서 이한 명의 운영자에게 해본 비디오인데요. 이것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한 디지털 에듀케이션에 실제 이걸로 중계 녹화 방송을 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때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이런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프로젝터로도 이걸 보고 현장에도 프로젝터로 보지만 핸드폰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여기를 보는 것보다 또 현장 감각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하는 것이 결코 못하지 않다. 이런 방식의 그 비디오를 할게 이 정도의 화질이 된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또 이것도 우리 정부 과제 미래성장 동력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했던 걸 발표하는 건데 현장의 느낌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 발표되는 장면들이 현장에서도 밖에서 이렇게 보고 또 끝난 다음에도 보게 되지만 현장에서도 지금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현실감 있게 바라보게 되면서 마치 극장처럼 이 안이 바뀌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더 나아가서 스마트니까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을 보인 걸 원격지로 보내서 원격지에서는 큰 스크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모델입니다. 실제 이거는 저희가 그 파리 리옹에 계신 프랑스의 그 네무브 이러닝 그 디렉터 이게 얘기를 해서 코엑스로 컨퍼런스에 실제로 중계한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화면이 이렇게 옆방에서 했던 방식보다도 오히려 더 몰입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그 와이즈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장 중계 녹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 중계 녹화는 현장에서도 아름답게 되고 또그 녹화된 비디오를 만약에 그 행사자, 발표자가 허락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팔아드리는 모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저렴하게 또 대부분의 돈은 그 발표자나 행사장으로 가는 모델입니다. 이런 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원격지에서 보는 사람이 절대 와서 보는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다. 단, 컨퍼런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만남의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다 방마다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컨퍼런스에 사람을 만나기로 와서 못 들은 내용들은 다시 이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또 현장은 이 장치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훨씬 아름답게 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런 행사 카메라 녹화 시장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효율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교실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 차례 제가 이것을 죄송합니다. 이거 페이스북에서 얻은 우리 부산의 자료인데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에 이런 여러 가지 대상을 쳐다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기존의 수업 방식이죠. 여기 있는 분도 선생님을 봤다가 판단해서 여기를 봤다가 또 여기 계신 분도 이렇게 다른 데를 살펴봐야 되는 이런 방식의 현재 수업은 집중도나 여러 가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 방송하는데 사진 커트를 썼는데 뭐다 이렇게 잔다는 게 아니라 피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방식을 강의실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사용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함께 보여주면서 때로는 이게 강의가 크게, 때로는 선생님이 더 크게 나와서 이큰 화면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그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눈과 제가의 눈 맞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동시 눈 맞춤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학생들과 동시에 집중된 눈 맞춤이 되는 새로운 장점도 있게 되게 됩니다. 또이 강의는 캠퍼스 밖에서도 볼수 있고 다음 시간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들어오는 플립 러닝 방식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선생님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장치를 교실에 두면 선생님과 학생들과 또이 컨텐트, 소위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자동으로 합성하는 소위 그 AI 렉처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컨텐트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방식은 이렇게 제가 칠판 쪽으로 가면 칠판이 커져서 학생들이 칠판을 집중해서 볼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칠판뿐만 아니라 전자칠판 혹은 또 프로젝터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할 수가 있어서, 이런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다면 파워포인트가 더 커지는 시기의 것이 되는 새로운 방식을 전 세계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강의하는 소위 강의를 뒤에서 한다, 뒤집힌 강의, 그 플립 교실 러닝이 아니라 강의를 뒤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 VR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방식의 장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이 앞에 화면만 집중해서 보면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또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키우고 줄이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그 뒤집힌 강의 방식이 어쩌면 실제 앞에서 하는, 현재 앞에서 하는 강의보다 뒤에서 하는 강의가 더 나을 수 있고, 그렇게 강의를 할 경우에는 선생님 강의가 이 방에도 저 방에도 다른 곳에도 다갈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고, 때때로 이렇게 아름답게 스튜디오들을 장식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 보이는 학생들까지도 더 즐겁고 편안한 강의실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첨단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뒤에서 학생들이 보는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교실의 학생들도 여기다 보여줘서 원격 수업을 할때 다른 교실들이 같은 화면, 이 교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뒤에서 하는 강의 방식이 앞에서 하는 수업보다 더 몰입감이 있는 강의가 되고, 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얘기할 땐 선생님이 커지고, 자료를 볼땐 자료가 커지면서 하는 강의가, 똑같은 비디오를 보는 모든 학생들이 더 몰입 있고 더 아름답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강의를 똑같이 다른 원격지 수업에서도 그 강의 수업을 보여준다면, 그 원격지 수업 교실과 이쪽 교실 학생이 똑같은 수업을 하게 되고, 그 같은 수업을 듣는 교실 간에 차이가 없게 되는 완벽한 원격 수업 교실이 되는 것을 저희 다림이 또 새롭게 개발한 특허 기술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스크린이 좀 작기 때문에 두 개를 달아서 혹은 세 개를 달아서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서 선생님 강의도 커지고 또 학생들도 보이게 하는 다림의 VR 프레젠터라는 기술까지도 이 첨단 교실 수업으로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 수업은 저희가 실제 그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그 무언 학교와 스웨덴의 루드벡 학교가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는 또 다른 기능, 즉그 오디언스 피드백, 학생들이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무언 학생과 뒤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또 이쪽에 그 스웨덴의 학생들이 함께 사실 이 학생들이 옆에 테레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안에 같이 넣어서 보여주는 화면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실시간으로 하는 그러한 그 수업을 통해서 원격 수업이 함께 하면서 정말 몰입된 수업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국에 가지 않아도 수업이 되고 한국에 수업을 하고 미국과 질문을 하고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이 같이 되는 이러한 버추얼 공간에서의 수업과 교육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커다란 교육의 변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VR 스쿨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열린 학교와 컨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육과 문화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트리 기술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강의를 새롭게 하는 방식과 현장에서 강의를 마이닝, 채굴하는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아이스트리 이용해서 교실, 미팅룸, 사무실, 교회, 컨퍼런스장의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로 잠기게 되고 그 클라우드 서버의 강의는 실시간 혹은 나중에 다시 보기에 의해서 모든 회사 학교들이 이 컨텐츠를 쉐어하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있는 소중한 수많은 강의와 컨퍼런스와 또 교실의 내용과 미팅룸의 이야기들은 다 우리 지구촌에서 함께 볼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더 개발한 AI 컨텐츠 마이닝 기술 장치, 랩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더욱 많은 내용들이 전 세계의 클라우드 컨퍼런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실이 한때 모여지는 새로운 미디어 강의 컨텐츠가 되고 만남의 공간에서는 더 이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시간에 더 많은 토의와 디스커션을 하는 그러한 플립 컨퍼런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을 지금 다림에서 금년부터 서비스부터 또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림의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와이즈업 회사가 새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강의를 장비를 사지 않아도 저희가 녹화 서비스를 대행을 해드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컨텐츠를 여러분이 다시 보게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많은 분이 더 보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이 IT 업계는 전자신문과 공동으로 또 기타 부분은 저희가 직접 회사하는 서버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강의의 문화, 새로운 버추얼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을 다림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